최근 모델 겸 방송인 이소라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면서 과거 교제했던 신동엽이 게스트로 출연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소라가 사실상 방송이 아니면 만나지 못할 뻔한 신동엽과 재회하면서 또 다른 인물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바로 개그우먼 이영자입니다. 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예계에는 일명 사단이라고 불릴 만큼 절친한 사람들이 있죠. 고 최진실 사단이라고 불리던 멤버들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최진실 사단에는 최화정, 홍진경, 이영자, 엄정화, 이소라, 정선희 등이 있었습니다. 배우 최진실이 지난 2008년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이들은 아주 가까운 사이로 지내며 함께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절친이었던 이영자와 이소라가 절교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주목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이영자와 이소라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지난해 이소라는 자신의 SNS에 유튜브 채널 개설 소식을 알리며 엄정화와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몇몇 팬들이 이영자와는 자주 보냐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에 이소라는 이에서 30년이 흐르니 자주 못 본다. 정화랑도 근래 들어 자주 봤지 나이 드니까 1년에 한 번 봐도 자주 본 거더라 라며 대답했죠. 이소라와 이영자는 원래 매우 친한 사이였었는데요. 사건은 지난 2007년 발생했습니다. 2007년 이영자는 MBC 경제야 놀자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연예인들의 집에 있는 안 쓰는 물건들을 찾아내서 이를 감정해주고 이에 맞는 경제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영자의 집에서는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소라가 과거 사업 자금이 모자라 힘들 때 이영자가 담보대출을 받아 5천만 원을 빌려주었고 이 돈을 발판으로 이소라는 다이어트 비디오를 만들어 성공하게 됐습니다. 이영자는 이소라가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선물로 이 반지를 주었다고 설명하며 반지를 감정받았는데요. 그런데 반지를 감정해본 결과 다이아몬드가 가짜였고 이영자는 충격에 휩싸이고 한숨까지 쉬는 장면이 방송을 통해 그래도 전달됐습니다. 방송 이후 담보까지 잡아 큰돈을 빌려준 이영자에게 가짜 다이아몬드 반지를 준 이소라가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었는데요.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이영자는 해명글을 올렸습니다. 해명글에 따르면 이영자 본인이 마음에 들어 이소라에게 뺏어오다시피 받은 반지였고 이소라는 그 반지를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사소한 물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영자는 자신이 방송을 더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과장된 연기와 실수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영자의 해명에도 이소라를 향한 비난은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이소라는 MBC 시청자 게시판에 직접 글을 올리기도 했죠. 10년 전 자신의 집에 놀러온 이영자가 예쁘다고 해서 그냥 준 반지였고 방송을 통해 알려진 내용은 모두 각색된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영자와 제작진은 이소라에게 사과했고 제작진은 방송을 통해 진실을 밝혀주기로 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영자는 거짓 방송 논란에 휩싸였고 그뿐만 아니라 절친 이소라와도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던 것이었는데요. 몇 개월 후 이영자는 고 최진실이 무릎팍도사에 출연했을 때 깜짝 출연해 이소라에게 사과를 했지만 해당 장면은 방송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1년 후 최진실의 동생 최진영은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이영자와 이소라가 아직 서먹한 사이이며 화해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는데요. 그 후 오랜 시간이 흘러 이소라는 SNS에 팬들이 이영자에 관해 묻자 잘 보지 못한다라고 대답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영자가 물론 방송을 위해 각색을 한 것이라고 하지만 사전에 이소라와 상의 한마디 없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잘못된 것 같아 보이는데요. 이소라는 이 사건으로 너무 많은 비난을 받았고 그 상처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두 사람은 어색한 관계로 지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소라가 유튜브를 시작한 만큼 이영자와도 극적인 화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